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채널의 송곳입니다. 오늘 방송이 앞서 지난 21일 고객님이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을 잠깐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어제 테슬라랑 넷플릭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 기점으로 꺾일 것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저희 트레이더 그룹 회의에서는 다음 주까지로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고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고 미국장 이제 다 올라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당연히 국내장은 앞서 3주 전에 얘기했듯이 2650이 고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2600, 25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스탠스를 계속 저는 가져갈 거고 위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저의 그 스탠스도 저는 이제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서 물려버리면은 그 기회조차 날아간다. 이 지금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보유하는 시간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계속 지수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폭락을 좀 기다리는 스탠스로 배워가자.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와 안 가지고 있을 때를 구별을 이제 하면 한마디로 물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많이 내비두라는 거고, 왜냐하면 현금 비중이 있으면은 이때 살 수가 있잖아. 하지만 현금 비중이 없고 물려 있으면은 갖고 물렸어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물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걸알 수, 떨어질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없으면은 떨어져도 지켜만 봐야 돼. 그 하락 다 맞고요. 그래서 지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이 올 연말 공사가 끝나 내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TSMC가 미국 내 숙련 노동 인력 부족으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가동을 연기한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계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초기 일정에 맞춰 애리조나 공장에 첨단 장비를 설치할 숙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TSMC는 내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1년 미뤄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는 26일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테일러 팹 골조 공사가 최근 완료됐으며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공사가 끝날 예정이며 내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1월 테일러의 170억 원, 약 2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상반기 공장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테일러 공장 부지는 약 500만 제곱미터, 15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며, 삼성 텍사스 공장보다 약 4배 크기입니다. 테일러 팹은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 5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현 사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AI 진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입하는 AI의 시대는 15년 전 스마트폰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업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5에서 10년 동안 AI 진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설계를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3분 증권과 소식이었습니다.